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네, 샬롬과 하비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모든 찬양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으로 또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은 성경을 통틀어서 가장 유명한 구절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자, 몇 구절만 한번 살펴볼까요? 자, 3장 3절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5절입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또 8절입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다. 그리고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16절보다는 조금 덜 알려졌지만 정말로 중요한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에 대한 이 자세하고도 깊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요한 복음에만 기록된 정말로 중요하고 귀한 말씀들입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가르침이 예수님과 어떤 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다 나왔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시작된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는 21절까지 이어지는데요. 이 20절 남짓되는 대화 속에 앞에서 언급한 정말 유명한 구절과 가르침이 다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3장은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자, 그렇다면 자연히 그 앞에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오늘 말씀이 있기 직전인 요한복음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자,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표적들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셨고요. 그들을 신뢰하지도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온통 표적만을 바라는 그들의 속마음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인데요. 자,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2장의 말씀이 끝이 나고 이제 오늘 본문인 3장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 3장의 시작에는 니고데모라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이 3장 1절에 따르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의 뜻은 백성의 승리자, 백성의 정복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그 이름에 걸맞게 유대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명성과 또 지위를 가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또 당시에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기도 했거든요.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의결기구로서 약 70명의 사람만이 그 회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꽤 높은 지위와 권한을 가진 자였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2절을 함께 보시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오죠. 아마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2장, 좀 전에 살펴봤던 그 2장 말미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신 표적으로 열광했던 수많은 무리들 중에 한 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가장 먼저 표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나 이 요한복음 3장이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하면서
앞에 있는 요한복음 2장과는 차별점을 두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2장에 나왔던 수많은 무리들과는 다른 점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던 2장에 나오는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없는 것 하나가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는 있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물음, 즉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열광하고 기뻐하긴 했지만 거기까지가 끝이었습니다. 그저 표적을 본 것만으로 만족했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그 표적을 일으키신 예수님께 자기의 물음, 즉 질문을 갖고 지금 찾아왔다는 겁니다. 이 고수의 질문법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질문과 관련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다. 불치하문, 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 말라는 뜻이다. 그런데 난 이 말을 수치불문, 즉 모르면서 묻지 않는 것을 부끄러워하라고 바꾸고 싶다. 안다고 생각하면 질문하지 않는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게 있어야 질문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질문은 우리를 성장시킨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질문하기를 멈춘다. 성인이 된 후 거의 질문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특히 어떤 분야의 전문가 위치에 올라 그 동네에서 몇 년 일을 하고 나면 궁금한 게 모두 사라지는지 질문을 잘 하지 않는다. 자신은 질문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당대에 존경받는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했죠.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 70명만이 들어갈 수 있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었던 그에게 익숙했던 건요, 질문을 하는 일이 아니고 질문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자, 우리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질문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질문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된다라고 앞선 책에서 언급했는데, 실제로 니고데모는요, 그의 사회적 지위로 봤을 때도 그는 질문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고 질문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와서 물어오는 질문들에 답을 내려주기만 했던 그가 이제는 질문을 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 나온 겁니다. 자, 당시에 이 일이 얼마나 그에게도 큰 용기가 필요했던 일인지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간 시점이 밤, 늦은 밤이었다는 것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만약 이 지금 요한복음 3장의 이때가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중반부나 후반부라면 그나마 이해가 좀 가는데, 이제 막 공생애를 시작하신 때였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무명의 청년 예수님께 산헤드린 공의회의 회원이 찾아가 질문을 한다. 여러분, 웬만한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렇게 한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니고데모의 첫 번째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자, 그런데 너무나 고맙게도요, 니고데모는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어서 4절에서 사람은 늙어가는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냐라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 묻자 예수님은 5절에서 거듭난다라는 건 어머니의 태로 다시 들어가는 차원의 거듭남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 이해가 안 가도요, 적당히 뭔가 아는 척을 하면서 고개를 끄덕일 법도 한데 니고데모는 또다시 세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자, 9절인데요. 우리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자기의 무지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느 누가 이 질문한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니고데모의 이 세 번째 질문에 예수님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하신 듯이 3장 10절부터 21절까지 무려 12절에 걸쳐 길고 자세한 대답을 이어가십니다. 그 대답 중에 담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이죠. 자, 그래서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핵심을 알려주는 예수님의 이 귀한 가르침은 니고데모의 끈질긴 질문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물음과 모름. 자, 눈치를 채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3주 전부터 제가 비슷하지만 다른 뜻을 가진 두 단어로 말씀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시험과 기회, 험담과 화담, 그리고 오늘 물음과 모름입니다. 자, 똑같은 표적을 보았지만 무리들에게는 없고 니고데모에게만 있었던 한 가지는 바로 물음, 즉 질문이었죠. 그 물음을 통해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뜻에 대해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질문, 이 물음이 없었던 수많은 무리들에겐 이러한 가르침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 험담과 화담 설교 중에 마크 트웨인의 말을 소개한 바 있죠. 이런 말이었습니다. 설교가 20분을 넘으면 죄인도 구원받기를 포기한다. 이 말을 할 때 여러분의 얼굴에 가득 피어난 그 환한 미소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오늘도 여전하시네요. 자, 오늘도 제가 이 마크 트웨인의 말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질문을 하는 사람은 잠시 동안 바보가 되고 질문하지 않는 사람은 평생 바보로 남게 된다. 자, 물음이 없으면 모름의 자리, 즉 무지의 자리에 머물 뿐이라는 것이죠. 이 무지와 모름의 자리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물음, 즉 질문밖에는 없습니다. 니고데모의 세 번의 물음이 그의 인생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러나 단지 그의 인생뿐 아니라 성경을 읽는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거듭남의 비밀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모두에게 깨닫게 해주었죠. 이러한 예수님과의 대화 이후에 니고데모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 니고데모의 마지막 모습을 요한복음 19장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19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마지막까지 모시게 되는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든 니고데모의 모습을 떠올리자마자 번뜩 생각난 말씀이 앞서 읽어드렸던 요한복음 2장 24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표정만 보고 아무런 질문도 물음도 없었던 무리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당신의 몸을 물음이 있었던 니고데모에게는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예수님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토록 가까워질 수 있었던 이유의 중심에는 바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계속된 물음을 통해서 모름과 무지의 자리를 벗어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처럼 우리 또한 물음의 인생, 질문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물음이 없는 인생은 그저 무지의 자리, 모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뿐임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뿐 아니라 삶의 여러 문제 속에서 누군가가 내게 내려주는 정답만 쫓고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스스로 질문하고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나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찾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터키의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해요. 묻는 사람은 산을 넘지만 묻지 않는 사람은 직선 도로에서도 길을 잃는다. 자, 그래서 이번 하반기는 여러분과 함께 한번 산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광고 통해서 들으셨듯이 이번 하반기 양육반은 어쩌다 청장년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부제는 어쩌다 청장년이 된 청년이 어쨌든 청장년이 될 청년에게입니다. 전반기 양육반이 함께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이었다면 하반기 양육반은 우리보다 몇 걸음 앞서 있는 청장년 선배들의 생생한 삶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입니다. 특별히 창천교회 청년부 출신인 서혜선 집사님, 이현준 집사님, 전은기 집사님, 조영수 집사님을 정말 어렵게 섭외했습니다. 이번 양육반이 다른 양육반들과는 확연히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건 철저하게 청년들의 물음과 질문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학업과 취업, 직장과 결혼, 출산과 육아, 교회 생활, 개인 신앙, 그리고 재테크까지 여러분 어떤 물음이든 좋습니다. 여러분이 남겨주신 물음들을 놓고 또 네 분의 청장년들이 청년 시절 가졌던 물음들을 떠올리면서 하반기 양육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많고 다양하고 구체적이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속회는요, 우리 모두가 질문하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되어서 여러 질문들을 함께 해보는 겁니다. 또 구글 설문을 통해 받는 개인 질문도 추첨의 시간은 지났지만 계속 링크는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물음이 떠오를 때, 질문이 생각날 때 링크를 클릭하셔서 질문을 꼭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인슈타인이 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해요. 만약 곧 죽을 상황에 처했고 목숨을 구할 방법을 단 1시간 안에 찾아야 한다면 1시간 중 55분은 올바른 질문을 찾는 데 사용하겠다. 올바른 질문을 찾고 나면 정답을 찾는 데는 5분도 걸리지 않기 때문이다. 역시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말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니고데모의 인생을 바꾼 건 표적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뒤바꿀 수 있는 것도 어떤 놀랍고 신비한 표적이 아닙니다. 자, 물론 인생을 살면서 기적을 경험하는 것도 참 놀랍고 신기하고 귀한 경험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표적보다 질문이 얼마나 더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표적을 바라는 수많은 무리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크고 작은 고민과 문제들을 겸손히 주님께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뜻을 점점 더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은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임에도 마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묻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밤중에 주님께 찾아와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고 주님께 물었던 니고데모처럼 삶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문제와 갈림길에서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물을 수 있는 겸손과 용기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물음과 질문을 결국엔 주님께 가져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도 우리의 질문을 듣기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